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요, 안영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민법을 함께 공부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 11월달하고 12월달은 입문과정이죠. 입문과정에서 기초를 닦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 가지고 하긴 하는데, 기본서를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다 하진 않고 기초로서 필요한 것을 골라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시작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뭐 작년에 공부를 하셨든 아니면 올해 처음에 공부라든 시작을 하셨을 때 조금 여유를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여유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2002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꽤 오래 했잖아요. 근데 그 십몇 년 하면서 본 건데, 보통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이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봄철이 되면은 의욕이 이렇게 좀 꺾이면서 답답하시면서 10월달 갈 때 정리를 못해가지고 실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작할 때는 여유를 가지시고 점점점 공부하는 양을 뭐 하셔야 되냐면 늘려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막 피치를 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여유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고 끝날 때쯤에 뭐죠? 뭐 하는 거죠? 피치를 올리셔야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셔야 되고요.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이런 분도 가끔 계세요.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알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알 수가 있다면 굳이 11월 달부터 시작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수업을 듣고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막말로 두세 달만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두세 달 만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실 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가 모르는 게 발생하면 그 모르는 것이 뭐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경향이냐면 너무 처음부터 다 하시고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모르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막 조바심을 내시고 막 답답해 하시고 갑자기 나는 안 되려나 보다 이러시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있고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고 어차피 언제요? 10월 달에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완벽하게 내 것을 뭐 하면 돼요?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합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학원 안 빠지는 겁니다. 학원 안 빠지고 꾸준히 매일매일 학원에 나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좀 뭐만 잘하시면요. 정리만 잘하시면 충분히 다 뭐 할 수 있냐면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좀 여유를 가지시고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조심하고 이제 민법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민법의 공부를 시작하실 때,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기는 민법 공부에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민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적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 자꾸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시작할 때부터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암기 모드로 돌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자, 책의 내용이 나오는데, 요 나오는 내용을 뭔가를 외웠단 말이죠. 외웠는데, 나중에 또 보실 때, 외운 것이 기억이 나시니까,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시고 지나가세요, 자꾸. 다시 말하면, 외운 것을 문제 푸는데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처음에 외우질 않으셨다면, 읽어보시면 새로운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요 반복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뭐가 향상이 되는 거죠?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뭘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물론.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시는 거냐면, 수많은 이해와 반복을 통해서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뺀 나머지만 추가로 뭐 하시는 거죠? 외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민법 전체를 다뭐 하려고요? 외우려고 하다가는 한도끝도 없어요. 그리고 자꾸 뭐죠? 뭐죠? 빙글빙글 맴도는 거죠. 그냥 반복 그냥. 그러니까 실력도 향상이 안 되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모의고사고 맨날 뭐 30점, 40점 이런 뱅뱅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실 때는 절대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문이죠. 왜죠, 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것이 이런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고 곱씹어 보셔야 되고요. 요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는 과정 속에서 민법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논리를 우리가 쫓아가게 돼요. 이걸 리갈 마인드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3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신단 말이죠, 처음에. 3월 달에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막 25점, 막 15점,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25점, 15점 빵점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오지 선다니까 눈 감고 찍어도 몇 퍼센트 확률이 있는 거예요? 20%의 확률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다 풀었는데 세상에 점수가 몇 점이에요? 15점 나왔다는 말은 빵점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민법이 굉장히 중요할 점인데 민법의 논리가 내용이 상식에 부합하다면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마치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틀려야 민법 문제로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상식에 부합된다면 공부 안 하신 분도 뭐할수 있어요? 맞힐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거는 민법의 문제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하지 않냐면 상식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뭐예요? 공부했던 것은 따로 놀고 있고,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라서 문제를 풀게 되면 답 사이로 막 비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요 공부하고 있던 것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이 취하고 있는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민법은 내가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공부하고 있던 걸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50점이에요. 암기를 안 했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 외우고 뭔가를 막내 머릿속에 주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결국은 요 공부한 것으로 문제를 푸는 이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장수생이라 그래서 5, 6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 아니에요. 제가 보면 참 열심히 하세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답답하게. 그러니까 뭔가를 막 외워져 끼는 거예요. 그 외워봤자 문제 풀때뭐 하지도 못해요? 써먹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 풀 때는 답을 못 찾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해설을 보면, 아, 맞아, 맞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논리 구조를 뭐 하지 못해요? 쫓아오지 못하고, 머릿속에 그냥 막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름이 될 때까지는, 될수 있으면 외우지 마세요. 여름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름이 되고 나서 이 민법을 두세 번 반복을 해가지고 민법이 취하고 있는 논리 구조,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죠?
암기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솔직히 암기하고 정리할 시간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외우려고 조급하게 달려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문제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민법은.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상식 가지고 풀잖아요. 근데 뭐 틀려. 해설을 보니까 뭐가 나와.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외워야 될 것 같아. 그래 외워요. 자꾸 뭐 하는 거 똑같이 외우는 일이 발만. 그러면 이 문제를 나중에 또 보면 암기했으니까 또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뭐 되지 않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말이 바뀌고 조금만 문맥이 바뀌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그래서 강사인 제가 똑같은 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막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면서 왜 저게 똑같은 말이지?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대단히 뭐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작을 할 때 여유를 가지시고 조급함을 버리시고 시작하시되 될 수 있으면 뭐 하려고요? 이해하려고. 그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뭔지 모를 무언가를 마구잡이로 외우시게 되면 이게 시간이 참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드릴까요? 만약에 자제분이 계시는데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아마 담임선생님 만나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 우리 애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기초가 부족해서 성적이 잘 안 오는 것 같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11월, 12월 달 두 달 과정은 기초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기초를 닦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는 거라 하더라도 기초로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러한 기초 베이스가 결국 나중에 뭐예요? 실력 향상을 하는데 뭐가 돼요? 밑거름이 되고 걸음이 되고 계기가 되는 거니까 요 입문 과정도 등하지 마시고 꼭 어떻게 해요? 참석하시고 끝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또 떠오르네요. 무협 영화 좋아하세요? 그죠? 옛날에 성령 치권이 있었죠. 그죠? 근데 저는 저도 좋아했는데, 그런 게 좀 기억이 나요. 그, 치권이, 이제 스승을 만나가지고, 무예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승이 무예는 안 가르치고 뭐예요? 물 저 날아라. 그죠? 땔감 잘라오라. 막 이런 거 하죠. 옛날에 그 머털도사라는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그 도사님을 만나가지고 도수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맨날 머털도사한테 뭐예요? 막 땔감 전하르고 막 물 전하르고 막 밥하게 시키고 불 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후반부 가면은 꼭 주인공들이 어떻습니까? 뒤지게 맞죠? 막 뒤지게 맞습니다. 그죠? 원수하고 막 싸울 때 뒤지게 맞다가 마지막에 뭐죠? 이기는데 그때 꼭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 그때 스승님이 나한테 그래서 이런 걸 시켰구나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다시 말하면 시작할 때는 무의미했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와 무예를 익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예요? 중요한 연습이었구나. 이거를 뭐죠? 주인공이 깨닫게 된다. 이런 게 꼭 무협 영화에 나오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은 말씀 드리는데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 저거 시험도 안 나오는데 이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밑거름이고 받침이 되는 거니까 기초 강의도 우리가 차근차근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이 프린터 아직 교재가 안 나와서 프린터로 보는데 처음에 30페이지에서 권리의 주체가 나오죠. 요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써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죠? 알아두셔야 돼. 근데 이거죠. 자, 알아두셔야 된다는 말을 외워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용어죠. 그래서 이게 용어가 나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단계니까 이것도 대단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어차피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자, 챕터 3에서 권리의 주체가 나오는데요. 2랑 권리 능력이란 말이 나오고요. 하단에 총설해가지고
민법상의 능력에서 관리 능력, 의사 능력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를 좀 정리해 보죠. 자, 능력이란 말이 많이 나올 건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보면 행위 능력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또 책임 능력이란 말이 나올 거거든요. 자, 개념은 우리가 쉽게 쉽게 가는 겁니다. 자, 권리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자, 권리 능력이 뭐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뭔가요? 권리 능력인데, 권리는 누구만이 가질 수 있냐면,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 주체에서 우리가 기초로서 자연인과 법인을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요, 유언을 했어요. 유언장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내 전 재산을 사랑하는 강아지 뽀삐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예? 무효죠. 왜 무효죠? 그죠? 자, 지금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뽀삐 강아지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우리 법제상 물건이에요. 자, 물건이기 때문에 뭘 가질 수 없어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뽀삐에게 재산을 준다라고 하는 유언은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자, 현행법상 권리는 누구와 누구만이 가질 수 있습니까?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뭘 보냐면 자연인을 보는데 우리 교재 보시면 상단에 민법 3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결국은 사람은, 자연인은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사망한 때부터,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사람이고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민법 몇 조에 따라서요? 3조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출생하기 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태아라고 해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3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존하는 동안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태아는 법적으로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태아는 뭐예요? 태아는 뭐죠? 태아는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엄마 신체의 일부로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태아는 엄마 몸속에 있는 폐나 심장이나 위장과 같은 엄마 신체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임산부가 교통사고 당하셔서 유산을 하셨어요. 그러면 운전한 사람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엄마를 다치게 한 거예요. 그죠? 왜요? 태아는 뭐의 일부예요? 엄마 신체의 일부니까.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치상인 거예요, 운전자는. 그러면 중상이겠어요, 경상이겠어요? 중상일까요, 경상일까요? 마음은 중상 같은데 제가 말하는 꼴은 또 뭐예요? 경상인 것 같죠, 그죠? 예, 경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산했다 그래서 장기간 입원 가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신체 장애가 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상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7만 5천 원입니다, 이런 말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험회사 직원이어서 거의 뭐예요? 무슨 뭐, 무슨 뭐 개값도 아닌 7만 5천 원, 요런 얘기하기 막 반발하고, 막 그래서 이 보험회사 근무하는 보상과 직원도 임산부가 교통사고 당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 사람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유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과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태아는 뭐가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고 엄마 신체의 일부고요. 사람은 언제부터요?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만 관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하게 되면 우리가 시체라고 하죠. 시신이죠. 시신은 또 뭐죠? 시신은 뭐죠? 시신은 뭐예요? 시신은 뭐가 되는 거죠? 물건입니다. 물건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3조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망하게 되면 심장이 멈추게 되면 권리 능력이 소멸하게 되고요. 따라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시신은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이 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반드시 죽잖아요. 그만은 결국 우리는 어차피 뭐가 될 존재인 거죠? 물건으로 바뀔 존재에 불과한 거죠. 아무튼 민법 3자는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있습니까?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이제 의사 능력인데,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이러한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없는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자, 첫 번째, 누가 의사 무능력자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 3살 먹은 꼬마애가 있어요. 자, 3살 먹은 꼬마애도 출생을 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권리 능력이 있고 사람인 거죠. 그죠? 근데 3살 먹은 꼬마애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3살 먹은 꼬마 유아는 뭐가 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무효라는 말의 뜻이에요. 참 이 무효라는 말이 오묘합니다. 나중에도 계속 여러분한테 괴롭히게 되는데, 자, 무효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자전거를 매매 계약을 했는데 10만원에 근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10만원 줘야 돼요?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줄 필요 없겠죠. 그죠?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결국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무효가 된다는 말은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안 진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법상 의사무능력자와 책임무능력자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말은 다르지만 같은 뜻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뭐죠? 의사 능력이고, 이것이 결여가 된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으므로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가 되는 거죠?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을까요? 3살은 없겠죠? 9살은요? 10살은요? 12살은요? 굉장히 애매하죠, 그죠? 자,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띨띨해요. 그러면 15살 먹었더라도 뭐가 없을 수 있어요? 의사능력이 없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똘똘하면 9살 먹더라도 뭐가 있어요? 의사능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몇 년 전에 경기도 용인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짜 꼬마애가 벽돌을 던져가지고 밑에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던 아주머니가 맞아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몰라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래가지고 옥상 문을 잠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이 많았어요. 아무튼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벽돌을 던져가지고 요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몇 살이죠? 11살인가요? 10살인가요? 10살. 그러면 이 아이에게 의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의사 능력이 있다면 자신 행위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되는 거고, 10살 먹은 꼬마가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 아이는 자신 행위에 대해서 뭘 안 지는 거죠? 책임을 안 지는 거거든요. 의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하죠. 최근에 우리 법원이 이 아이의 의사 능력을 부정했어요. 의사 능력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신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인터넷 댓글 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초딩은 사람을 죽여도 된단 말이냐? 이 거지 같은 판사들, 나쁜 새끼들, 네 부모가 한번 뒤져봐라. 막 이러면서 난리 나는 거죠. 자, 이런 판례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유가족들을 보호하게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보세요. 만약에 법원이 10살 먹은 꼬마에게 의사 능력, 책임 능력을 인정해가지고 이 아이가 자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이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을 누가 줘야 돼요? 이 아이가 줘야 돼요. 뭔 돈으로? 이 아이는요, 한 달에 용돈 5만 원 받는 애거든요. 이 아이한테 10억 주라고 판결을 내리면 뭔 의미가 있어요? 100억 주라고 판결을 내리면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원은 적극적으로 이 아이의 의사 능력을 부정을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신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냐면 부모가 책임을 지게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판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라요.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이 아이에게 뭐가 없다고요? 의사 능력이 없다, 책임 능력이 없다, 피해자 측에서 주장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이 아이는 의사 능력이 있다, 똘똘하다, 가해자 측에서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결은 뭐 그 아이에게 사람을 죽여도 좋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서 돌아가신 그 아주머니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요?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법의 굉장히 큰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공부를 하실 때 흥분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판례가 나왔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예요? 거지같이. 그러면서 안 받아들여. 실제로 우리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이고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만은 대법원 판례는 대단히 뭐죠? 객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라고 생각된다면 다 뭐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논리가 있는 것이니까 자꾸 판례를 거지 같다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거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내용은 자꾸 스스로 뭐 하려고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누가 또 의사 무능력자냐면요, 만취자예요. 제가요, 이빠이 술을 처먹었어요. 술을 처먹고 막 길거리를 기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저런 짐승 같은 놈 그러겠죠? 짐승 같더라도 저에게 뭐는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만취 상태에서 제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완전 만취 상태에 빠져 있으면 저는 뭐가 되는 거죠? 의사 무능력자인 거예요.
그래서요,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깎아주는 거야. 여기서. 그죠? 자, 이런 겁니다. 완전히 제가 만취 상태예요? 진짜로? 완전히 만취 상태라면 저는 저의 행위에 대해서 뭘 안 져요?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무죄인 거예요. 무죄. 근데 우리 법원이 무죄임을 인정하지 않은 문제한 게 별로 없어요. 다만 그것을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형을 깎아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논란이 많죠. 술 처먹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더 나쁜 새끼지 어떻게 그것을 술 처먹겠다고 형을 깎아주느냐 난리인데, 실제로 그러면서 어떤 댓글이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문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법치 선진국들은 더 적극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술 먹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엄격할지 모르겠지만 술 먹고 한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무죄로 판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기묘한 이야기니 뭐 이렇게 테이프 같아 보면은 야 저거를 무죄래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느끼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을 기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으시더라도 뭐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는 제가 뭐가 옳고 그른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법이 우리나라가 만든 법이 아니라 인류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이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피카트 뭐 소크라테스니 하는 이러한 모든 철학자의 법적 논쟁과 토론 속에서 수천 년간에 만들어진 논리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단편적 사실만 가지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상하더라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몇 살부터 의사 능력이 있는지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술은요.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만취잖아. 굉장히 애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같이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뭐예요? 만취자.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많이 먹어도 뭐죠? 만취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의사 무능력자면 유아 만취자를 떠오르지 마시고 누구를 꼭 떠올리셔야 되냐면 이 사람을 떠올리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잠자고 있는 사람. 제가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저는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권리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가장 전형적이고 명확한 의사 무능력자는 누구인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사 무능력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거를 찾고 유아니 만취자니 이거를 대입시키면 개념이 굉장히 모호해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의사 무능력자면 누구를 대입시키라고요? 잠자고 있는 사람에.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 지문에서 의사 무능력자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바꿔서 이해하는 거예요?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 그게 명백하게 내 눈으로 확 들어오는데 자꾸 이거를 술 처먹는 사람 어른아이 이렇게 막 한정지어서 생각하니까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이상하고 말도 안 된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는 유아나 만취자는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누구를 떠오를 거예요? 수면 중인 사람, 자빠져 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잠을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로 대입해서 책의 내용을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줄임말이에요. 이 말이 생긴 거예요. 법률 행위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독자적으로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행위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게 결여된 사람 우리가 행위 무능력자 또는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의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단히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다시 한 번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따로 유용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31페이지 오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2번, 제한 능력자 제도 해가지고, 1.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다. 다시 말하면 의사 무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애매하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적으로 유용화 획일화가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 이번 제한 능력자의 취지인데 제한 능력자가 법률에게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고요. 결국 이러한 제한 능력자 제도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뭐 하기 위한 제도냐면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또 한번 무효와 취소 이중효가 나오죠. 자, 제한 능력제에 대해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제한 능력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미성년자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갑이 3살 먹은 꼬만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3살이니까 명백히 뭐죠? 미성년자죠. 따라서 미성년자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3살 먹은 꼬마면 명백히 뭐이기도 해요?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한 거죠.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뭐이기도 해요? 무효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3살 먹은 꼬마가 매매 계약을 했다는 요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와 두 가지 모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때 갑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라든지 아니면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뭐죠? 무효라고 주장하든지 뭐 하면 그만이에요? 선택하면 그만인데 이걸 우리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하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32페이지에 본격적인 뭐가 나옵니까? 제한 능력자가 나오는데 요 제한 능력자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은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